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5월 25일 대단히 날이 맑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에피소드 16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동성애는 정말로 가장 사악한 죄인가요? 입니다 오리지널 에피소드는 1038번이고 이 에피소드는 2017년 5월 8일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정원 자매님께서 이 에피소드를 번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니 랭키입니다 아, 사실 오늘의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청취자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이 질문을 보내 왔습니다 파이퍼 목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보면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라는 죄를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면서 인생에서 다른 죄들에 중독된 수많은 죄인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사님, 정말로 동성애는 다른 모든 죄보다 사회에 더 유해한 그런 죄입니까? 가령 교만이나 탐식과 탐욕에 대한 죄와 비교해 볼때 동성애라는 이 죄가 주는 문화적 영향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달아볼 수 있겠습니까? 존 파이프 목사입니다 먼저 다니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 저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와 다음 시대에 동성지향경향, 영어로는 same-sex orientation을 통해 혹은 동성의 행위, homosexual behavior를 통해 망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탐욕과 탐심을 통해, 교만을 통해, 이기심을 통해, 과도한 분노를 통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점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견해에 대해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탐욕, 교만, 이기심, 분노 같은 죄는 동성 지향 경향에 끌리는 것이나 동성의 행위보다 훨씬 더 널리 퍼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탐욕, 교만, 이기심, 분노 같은 죄는 더 미묘하고 마치 우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다음 시대에 탐욕 교만 이기심 분노 같은 죄에 의해 망가진 사람들의 수는 동성 지향 아니면 동성애로 인한 죄나 이와 같은 그 행위들에 의해 망가진 사람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저는 이런 죄들을 통해 발생한 사회적인 불행이 동성애 죄를 통해 발생한 불행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다니엘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멈추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사람들이 동성애 혹은 동성 지향 추세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가에 대해 아마 제가 답을 해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질문 뒤에는 분명히 이러한 궁금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라고 하는 집단에 속해 있는 우리는 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다니엘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볼때 리더십 부분에서 제가 가장 가까이 살펴보는 그런 사람들은 다니엘이 말한 바로 그 관점에 분명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만이 더 이상 치명적인 죄는 아니며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과 분노보다 더 이상 동성애가 널리 퍼지지 않았다는 관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성애만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위에서 간단히 답한 것처럼, 동성애도 심각하지만, 그 외에 다른 죄들의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심히 평범하고도 당연한 사실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질문을 주신 다니엘은 우리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른 죄들의 피해가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동성에 그렇게 많이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매스미디어가 동성애 혹은 동성 지향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동성에 관련 사건들을 뉴스에 싣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요즘 시대에 우리가 늘 그렇게 하듯이 설교와 저술을 통해 대중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는 쪽으로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언론 매체들이 동성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신중하고 성경적인 답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섬길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비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도 이에 대한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보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연히 동성애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동성애가 급속도로 확산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도처에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탐욕의 죄나 상대방에게 굴욕을 주는 교만의 죄. 또는 다른 사람들 착취하는 이기심이나 상대방의 악의와 모욕에 대한 분노 같은 이런 죄에 이런 죄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나는 이 죄들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표명하는 지지자들과 옹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오늘날 동성 섹스의 죄는 여러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게 됩니다. 연예인이나 사업가 중에서 누가 동성애 커밍아웃을 하면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뉴스들이 심히 많이 나옵니다. 또 탐욕과 도둑질, 교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주는 것, 또 이기심을 갖는 것,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것, 분노하는 것, 학대하는 것 같은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확고하고 분명하게 이런 죄들을 지지한다고 발표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다면, 혹은 이러한 죄들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고,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도둑질, 모욕, 착취, 분노로 인한 이런 학대, 이런 것들을 정성화하려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공적인 뉴스에서 이런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애 행위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심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기사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는 매우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동성애는 강력한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는 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성애 섹스는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우리의 본성과 심이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 담론에서 사실 좀 특별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동성애 자체가 매우 특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 동성애에 대해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자 동성애자들 레스비안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는 것을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라고 로마서 1장 26절 27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답변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와 다음 시대에 탐욕, 교만, 이기심, 과도한 분노를 통해 폐망한 사람들이 동성애적인 태도나 동성애 행위를 통해 폐망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그런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행위가 이 시대에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이 동성애 행위가 더 많은 사람들을 파괴시키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동성애 행위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첫째, 이 동성애가 사회 곳곳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동성애가 강력한 옹호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동성애가 특별히 우리 사람의 본성과 어긋나는 독특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의 지향성, 영어로 same-sex orientation. 이러한 지향성이 사람의 본성을 왜곡한 것이고 그것이 죄로 가득한 동성의 섹스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하며 사람들에게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이런 일을 알리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끝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이번 에피소드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성의 죄인과 동성의 죄인, 탐욕스럽고 교만하며 이기적이고 화를 내는 죄인과 동성의 행위를 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끝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성의 자든, 동성의 자든, 우리는 다 동일하게 동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모든 심판을 제거하며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치유와 기쁨을 가져다 줄 만큼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해결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에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가 포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름다운 일이 이 땅에 널리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